네, 뭐 시장은 죄송스러워하지만 이런 게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시장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비관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박선생님 그것도 야구장도 가시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던데. 네, 자, 또 이렇게 쉴 때는 쉬고.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휴일은 또 휴일대로 쉬어야 되고. 자, 자. 또 기업 분석은 또 해봐야 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도현 기자. 자, 오늘은 어떤 네, 기업을 좀 한번 좀, 뭐랄까요? 탐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를 좀 해주실 건가요? 아,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어? 기업이죠. 우주 네. 일렉트로닉스. 우주. 그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커넥터? 네, 휴대폰이랑 LCD에 들어가는 네.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 커넥터가 이제 그 전원이랑 기기, 그리고 기기랑 기기, 그리고 기기 안에 있는 부품 간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그죠. 장치입니다. 네, 이제 뭐 전자기기에는 거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말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하는 좀 부품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해 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네. 왜 우주 뭐가 일렉트로닉스. 좋길래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아, 이 회사를 보면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이 많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안 좋았군요. 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09년에 369억 원, 2010년에 335억 원 했다가 지난해 105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도 2009년, 2010년에 다 거의 한20% 정도. 예, 네, 좋았죠. 근데 근데 10% 아래로 떨어졌네요. 작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호. 아니, 휴대폰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품, 네. 커넥터를 생산하는 것인데, 네. 다들 다른 휴대폰 부품 업체들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잘안 팔렸던 건가요? 왜 아,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게 어? 스마트폰? 제가 그동안 휴대폰 부품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 대부분 지난해 최고 실적 기록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이제 휴대폰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많이 늦었습니다. 아하. 그, 쯔쯔쯔. 네. 네. 그 스마트폰용 커넥터를 지난해 처음 개발했고,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한 걸로 아는데, 좀 늦었다고 볼수 있겠죠. 거의 그 LG전자와 같은 그런 그 만시지탄이군요. 아, 만시지탄. 네, 좀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후회하나, 이때는 이미 뭐, 네, 기회는 많이 없고. 자, 그런데.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용 커넥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커넥터 기술 개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제품 경쟁력을 좀그 거래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이 모델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갤럭시 S가 처음 나왔다 하면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년 지나서. 아, 그러니까 좀 맞아요. 모델이 출시된 지좀 오래돼서 그때부터 공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좀 안정화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물량 확보도 좀 많이 못했을 거고. 그리고 처음 초기 공급할 때랑 좀 1년 정도 지나서 공급할 때랑은 또그 마진이 좀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신제품 나올 때 초기 단계부터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초기 아. 단계부터 공급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제 테스트가 보입니다. 끝나고 네, 이제 맞습니다. 제품의 어떤 신뢰도,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 회사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주로 삼성전자 여기는 원래 삼성전자하고 많이 했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쪽으로. 우주일렉이 아, 한번 타이밍을 놓쳤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이, 확실히 좀 이렇게 그 빠릿빠릿해야 돼요. 다니면서 네. 그 기업의 그 생생한 변화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어야. 네. 네, 이런 거 모르면 네. 주가는 쭉 빠지는데 왜 그러지? 뭐 삼성하고 관계가 좋은데 계속 이러거든요. 알고 보니까 또 이런 또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 전망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망치. 지난해는 좀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다면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예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우선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은 10%한 중후반대 정도까지 오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15에서 17% 정도 회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현대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전망에 대해서 매출액 1980억 원, 영업이익 245억 원 전망했습니다. 보면은 뭐 지난해랑 비교하면 매출액은 30%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수치가 됩니다. 아하, 우주 일렉트로닉스. 영업이익이 아까 100, 몇, 5억 105억 원? 원이었어요. 2011년도에. 네, 지난해. 거기에서 245억 원으로, 네. 더블 스코어가 되는군요. 네. 어떻게 좀, 이 현대증권의 수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용 기자?
그 회사 차원에서는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는 사실 그 뭐 좋아지긴 했지만 그 증권가 기대치만큼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주거래처 삼성전자라고 하는 데서 또 이제 곧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싼 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쪽에도 공급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삼성하고 이렇게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익률이 이렇게 예상대로 안 나오고 좀 높게 나오면 깎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그냥 우리 커넥터 니들한테 안 줘! 이러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그냥 다시 그대로 더 갖다가 차질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커넥터 스마트폰용 커넥터를 더 먼저 만든 외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피처폰 시절에 우주인력이 실적이 많이 향상 향상됐을 때가 한 점유율 20에서 30% 정도까지 삼성전자 내 커넥터 점유율 그랬는데 지난해는 한 10% 정도로 떨어졌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다시 한 20% 수준까지 잘하면 그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말이에요. 스마트폰 관련 부분 말고 뭐 다른 거는 뭐 하고 있는 일은 없어요? 아 이제 커넥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휴대폰용하고 원래 이 회사가 사실은 LCD 테마주였어요. LCD. 그 LCD용 커넥터, TV용 커넥터 이게 그 TV. 네, 맞습니다. 휴대폰보다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네. 근데 한 7대 3 이 정도로 뭐 LCD가 휴대폰보다 비중이 높았는데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휴대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한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LCD 업황이 지난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좀 있으면은 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 LCD 시장 자체는 그 지난해보다 많이 나아지는 걸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LCD 쪽에서도 지난해보다 그 뭐 매출이나 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LCD 넘어서 LED 뭐 OLED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 커넥터는 좀 다른 건가요, 완전? 그렇죠, 제품이 다릅니다. 그쪽으로도 빨리빨리 좀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긴 하나. 조금씩 늦어요.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LCD, LED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뭐 LCD TV든 LED TV든 그 LED는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용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건 이제 별개로 네, 별개 문제다. 네. 예. 신규 사업도 뭐 나서고 있는 게 있다는데 IMT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 뭐예요? IMT. 맞습니다. IMT. 필름을 사와서 이렇게 좀 인쇄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필름을 덧붙여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좀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쪽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적용 이게 지난해 4분기부터 그 림이라는 회사 블랙베리 쪽에 제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해서 뭐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는 뭐 냉장고나 뭐 터치스크린 패널 쪽으로 이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관련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하면은 뭐 올해는 전체 매출의 10% 정도까지 이 신규 사업인 IMT에서 발생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진출, 그다음에 신규 사업. 뭐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준비는 다 이렇게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우주 일렉트로닉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회사 관계자분들은 내부적으로 올해부터는 뭔가 이제 좀 2등 전략에서 벗어나서 1등하려고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네네.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사업 원년 이런 식으로 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뭐 해외 기업과 좀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신제품 어떤 신제품이 좋을지 뭐 시장 트렌드 파악하고 하는 부서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커넥터도 사실 해외 기업이 먼저 하고 이 회사는 그 국산화하는 의미로 사업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도하는 사업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신규 부서도 설립하고 또 좀 해외 마케팅 경험이 많은 사장급 인사도 새로 한번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해외 시장 진출, 뭐 신제품 개발 쪽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네. 삼성전자가 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좀 잘 돼야 되겠네요, 그죠? 역시 결정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야 뭐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이쪽에서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우주 일렉트로 현재 주가는 5.7%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그 있네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겠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작년 초에는 3만 원이 넘어갔었을 거예요. 3만 4천 원, 거의 5천 원 가까이 올랐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초부터 이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예. 지난해 초부터 쭉 빠졌다가 왔는데, 예,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뭐 저점 대비는 한 만 원 정도 올랐어요. 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 또 큰 불만이 또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시장이 흉흉한 가운데 또 이렇게 뭔가 꿈을 키우는 실적이 이익이 두 배가 넘게 증가하는 우주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얘기를 김도윤 기자가 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제 시장 끝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어떤 거요? 지금 환율을 한번 잘 봐야 돼요. 환율. 환율이. 환율?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나라 시장은 이 출렁일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있죠. 환율을 보응해서. 지금 1182원, 4원 40점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엔 환율을 보면요. 1513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수출업체들이 다시 죽을 못 쓰는 환율로 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다. 수출업체들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은 있습니다. 네, 저희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하겠습니다.